자 이제 양팀의 대결만 남아있습니다. 우리 20대 대 40대의 대결. 그리고 세 분은 은퇴했고요. 슈퍼맘입니다. 그리고 세 분은 한창 대한민국의 펜싱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덕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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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살하고 오늘 메달은 언니 겸 선생님이지? 가져갈게. 오! 받치시면 안 되니까 살살 이겨드릴게요. 살살 이겨드릴게요. 살살은 해드릴게. 역시 되게 세 보여. 우리 40대인데 끝나지 않았어. 그럼 끝이란 걸 또 보여드려야. 처음부터. 나 말리지 마. 나 말리지 마. 안 말릴게. 나 갔다 와. 나 말리지 마. 안 말릴게. 안 말릴게. 야, 너무 재밌다 이거. 야 쇼미보다 재밌다 이거. 아우 세요 지금. 에이, 장난 아니야. 선수들인데. 김채현 선수, 우리 오늘 은퇴 경기인데 우리가 오늘 이기면 정말 은퇴를 할 것이고 우리가 지면 복귀합니다. 우리가 지면 복귀합니다. 우와! 오! 충격성! 아니, 올림픽! 누구랑 상이 된 거예요? 충격성! 우와! 아, 진짜? 어마어마한 걸 거셨어요, 지금. 와, 이제 살벌한 각오였습니다. 자 오늘 펜싱 종목은 플레르입니다. 1라운드당 3분, 선수당 3라운드씩 출전해 총 2라운드로 진행이 됩니다. 공격은 몸통만 가능하고요. 먼저 45점을 따거나 모든 라운드가 끝난 뒤 점수가 앞선 팀이 최종 승리합니다. 단체전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오늘 팀 남현이가 승리하게 되면 레전드의 이름으로 펜싱 유망주에게 장학금이 수여됩니다. 지금부터 그러면 돌아온 레전드의 마지막 승부, 국대는 국대다 경기를 시작합니다. 우! 파이팅! 오케이 오케이. 파이팅! 돌아온 레전드의 마지막 승부, 국대는 국대다. 캐스터 배성재입니다. 제 옆에는 대한민국 남자 펜싱의 전설이고 괴짜 검객인 최병철 해설위원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최병철입니다. 예. 자, 오늘 해설위원으로 최병철 위원을 이렇게 모신 이유가 또 있죠. 사실은 이제 남현희 선수랑 예. 제가 동기예요. 네네. 서미정 선수, 이혜서 선수 다 같이 대표팀에서 훈련을 했었고 네. 이 선수들이 이제 2005년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네, 네. 그때 제가 그 현장에서 응원을 했었던 터라. 현장에서 응원했다는 것은 이제 최병철 위원은 그때 뭐가 탈락을 했다는 건가요? 아주 빨리. 바로 앞에 보다니 대박이다. 이거 진짜 대박이다. 너무 신기하다. 처음 본다 이런 대박이다. 거. 이거 올림픽 가서도 이렇게 가까이 못 보는 맞아, 거 알지? 맞아. 이거 완전 진짜. 관중석에서 보는 거야 원래. 우리 레전드 팀도 다칠 수 있으니까 스트레칭 좀 하시고. 몸 푸셔야지, 몸 푸셔야죠. 오, 칼이 너무. 오, 멋있어. 칼이 너무 바로 앞에 있어. 사진 와. 찍고 싶어. 야 그때랑은 완전 다른데요? 아, 너무 신기하다. 잘 찢어지신다. 완전 뭐 지금 짝짝짝짝 여유 있게. 진짜 긴장하신 거 아니죠? 긴장하신 거 아니죠? 해본 적이 없어서. 야. 자, 오늘 펜싱 단체전입니다. 펜싱의 꽃이죠. 플러의 단체전. 지금 단체전이기 때문에 이제 9바우트, 그러니까 9라운드까지 진행이 되게 예. 될 텐데 예. 선수들이 이제 엇갈리면서 이제 순서가 굉장히 이제 머리싸움이 복잡할 것 같은데요. 그쵸, 그 순서가 어떻게 보면은 전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그런 순서가 되게 중요해요. 어허. 상대성 종목이기 때문에. 네. 인사한대. 할게요. 어텐션. 네, 살루트. 대. 어떻게? 저희 같이. 오케이. 오케이. 야야야야. 국대는 국대다. 화이팅. 네. 네. 저희 같이. 오케이. 오늘은 역시 팀 남현희는 남현희 선수가 첫 번째 주자로 나서서 남현희 선수로 끝나게 됩니다. 예. 일단 상대 선수는 김채현 선수예요. 가장 어린 선수, 99년생 선수가 등장합니다. 네. 저희가 몸 상태가 현역이었을 때랑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욕심내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점수를 좀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한가.
넷, 할래.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남현이가 좀 접근해줬고요. 김채은 선수도 역시 리치가 있어요. 167cm의 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 간격 조절을 잘 해야 되는 남현이 선수입니다. 남현이 선수 워낙 이제 신장이 큰 선수랑 경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네. 뭐 크게 부담되는 신장은 아닐 거예요. 그렇습니다. 와! 남현이 선수의 뚜시 먼저 들어갑니다. 와 진짜 빨라. 빨간불 들어가자. 빨간불. 진짜 빨라. 이제 김채은 선수보다 남현이 선수 스텝이 네. 잔발이 되게 빠르기 때문에 김채은 선수가 거리 조절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아 역시 발펜싱이에요 남현이. 네 그렇죠. 와. 이게 그 2024년에 파리 올림픽 때도 도입이 돼야 돼요. 아. 펜싱은 이렇게 4D로 봐줘야 됩니다. 야. 한가, 넷, 아래. 자, 들어와 김채영. 간격 유지 잘한 남현입니다. 네. 천천히. 아 계속 칼 싸움을 하고 있어요. 네. 흔들고. 김채연이 칼을 들고 접근할 때 무섭네요. 네, 그렇죠. 아, 바닥에 맞았네요. 남현이의 연속 두시. 오! 오케이! 공 들어왔다기라고 해서 네. 상대방이 굉장히 크게 공격을 들어올 때 그 허점을 이용해서 역습하는 그런 공격이요. 카운터 어택이군요. 그렇죠, 카운터 어택. 한가, 넷, 아래. 와, 긴장감 장난 아니다. 자, 빠르게 들어가. 발이 안 보입니다. 들어가는데요. 자, 동시에 찔렀는데요. 앗. 남현이 선수가 이번에 좀 공격을 했는데 약간 이제 옆구리, 팔꿈치 밑에 쪽을 공격을 하려고 했는데 빗나갔어요. 그래가지고 김채은 선수 득점했죠. 그렇습니다. 한가, 넷, 할래. 오! 빠르게 들어왔는데요. 닿지 않았습니다. 저 거리 조절하면서 네. 천천히 공격을 몰고 있죠. 자. 남현이 선수가 지금은 이제 천천히 움직이는 것 같지만 순간적 스피드가 빠르기 때문에 네. 김채은 선수가 지금 되게 좀 고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남현이 선수가 몸통이 좀 작기 때문에 그렇죠. 찌를 때 와 막았어. 와 잘 안 풀리네. 잘 안 풀리네. 도발? 지금 뭐 하는 거죠? 이렇게 대놓고 저게 칼을 뻗는 동작을 린느라 그래서. 네. 그 상대 선수가 칼을 저지하지 않으면은 칼을 뻗고 있는 선수가 이기게 돼 있습니다. 아, 남현이 좀 물러났다가 김채은 선수가 좀 팔을 뻗어 보는데 네. 닿지 않고 있습니다. 김채은 선수 공격이 안 되니까 남현이 네. 선수 지금 압박을 해야 돼요. 아, 남현이 네, 압박하고 있어요. 포트 쳤습니다. 자, 동시에 찔렀는데요. 네미스 두시포. 네미스 두시포. 김채은 선수가 득점. 뚜시 2-2 동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남현이 선수가 지금 압박을 하는 건 좋은데 마지막에 포인트 정확성이 좀 떨어져요. 네. 사실 연습할 기회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 정확성은 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피스트 위에서 그 감각을 좀 깨울 필요가 있죠. 네. 실전에서. 네. 아, 잘했다. 안 가. 아, 그러니까. 안 가. 넷, 아래. 다가갑니다. 압박합니다. 찔렀어요. 아. 자, 바꿔치기. 좋아. 남현이 들어갑니다. 뚜시. 오케이. 회심의 공격. 오. 야, 이번에 좀 큰맘 먹고 향수 동작을 해서 런지 동작을 한 것 같아요. 네.
시작합니다.